단양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시범 운영 개시 전날인 지난달 22일 70대 어르신이 내과 진료 대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약물성 쇼크로 추정되는 긴박한 상황. 곧바로 응급의학과로 옮겨져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타 지역으로 1시간 이상 가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환자를 외래에서 확인하고 응급실로 이송한 다음에 바로 처치가 이루어졌으니까 한 5분 정도 걸렸었던 것 같고요. 단양군에서 응급진료가 8년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이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고 총 10개 진료 과목을 갖춘 겁니다. 어지간하면 뭐 제천으로 가야 되고 그러고 했는데 이게 의료원에 들어서고 나니까 그 지역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오는 18일 전국적인 의료계 총파업 움직임 속에 마취통증의학과를 제외한 9개 진료 과목 30여 명의 의료진은 정상 진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의료 대란으로 환자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응급실 하나 없었던 단양에 구세주가 나타난 셈입니다. 외래 과목들, 미충족 과목들을 다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무리 없이 의료 파업에 있지만 거기에 흔들림 없이 저희들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다음 달 1일 공식 개원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